안녕하세요.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무슨 방송이냐면요. 정책자금, 그런 이제 관련해서 하는 방송인데, 이제 정책자금 뉴스라든가, 아니면 뭐, 정책자금에 관련돼서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그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예, PJ 해피는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정실미 카페와 함께하고 있고요. 일단, 잘, 잠시만요. 목이 너무 맨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짠. 이게 또 끊기네요. 조금씩. 잠시만요. 속상도야. 자, 전체 이러면 안 끊기지. 원래는 제가 UCC도 먼저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UCC는 잘못 보여드리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잠시만요, 화면 좀 옮길게요. 예, 네. UCC는 또 잘못 보여드리면 문제가 생기고 그런다 그러니까 UCC는 오늘은 그냥 패스해야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저희 이제 정실미 안에 있는 투데이 코테라라는 코너예요. 네. 자, 투데이 코테라 한번 볼게요. 중소 ICT 콘텐츠 헬스케어 리뷰 이렇게 해서 나와 있네요. 공모 사업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공모 사업 한번 보고 갈게요. 이건 또 다운받아야 되는구나. 잠시만요. 원래는 다 다운을 받아놓는데. 자, 볼게요. 원래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헬스케어나 그런 쪽으로 되게 관심이 많이 쏠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게 받기가 좀 쉽다?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으니까. 오케이.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부흥은 공공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 확대로부터, 이렇게 써져 있네요. 글들이 되게 많은데, 이 자료는 제가 어디서 보실 수 있는지 이따가 다시 한번 찝어드릴 거예요. 예, 쭉 읽어보면은 4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나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고요. 좀 내릴게요. 이게 공모라고 생각했는데 공모는 아닌가 봐요. 문재인 공인인증서 예티브엑스 없애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공 데이터 창업이 일자리 창출 선도한다. 뭐 SW 업계 육성책 강력 추진되길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산업부 이슈들이 다 모여 있네요. 헬스케어 산업 같은 경우도 AI와 헬스케어의 결합, 인간 수명 500세 시대를 연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렇게 해서, 뭐, 확 달라진 복지부, 원격의료 말도 꺼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게 중소 ICT 콘텐츠 헬스케어 리뷰라는 거래요. 자, 일단, 이건 살펴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건 별론 것 같아요. 쭉 내려가서 이번 주에 해볼 만한 사업, 지원 사업이 있을 거예요. 볼게요. 자, 2017년도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기간 먼저 볼게요. 이거는 사업 내용 간단해요. R&D 성공 후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기술 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 검증 및 시장 친화형 기능 개선 지원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쭉 볼게요. 이거는 크게 그냥 그림으로 한 번씩 보고 가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업 추진 체계라고 해서 어떻게 진행되요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건데요. 이렇게 쭉한 번씩 내려드릴게요. 이렇게.
화면 안에 다안 들어와서 화면에 다 들어오면 이게 깨지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연계 지원을 추진하고, 결국 맨 마지막에 이렇게 연계 지원 추진해서 인력 양성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준다는 거네요. 쭉 내려가서 언제까지인지 일단 기간 먼저 볼게요. 자, 신청 자격이 나와 있는데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대요. R&D 지원은 성공 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신청 기업은 이를 국가가 기술 지식 정보 서비스에서 정부 부처 지원 과제임을 확인한 후 신청을 해야 된대요. 자, 쭉 내려갈게요. 자, 지원 제외 대상. 되게 간단해요.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지원금이기 때문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이면 안 되고, 휴폐업 중인 기업이면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죠. 예. 이런 되게 누가 봐도 이건 안 되겠네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쭉 내려갈게요. 자, 일단 제가 궁금한 이렇게 내용이랑 이게 언제까지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쵸? 봅시다. 대상 사업화 기획 완료 후 발표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 지원 내용, 양산을 위한 투자 의사결정 이전에 시장에 대한 사전 검증 지원, 정부 지원 75% 이내로 최대 2,700만 원, 기업 부담은 25% 이내래요. 여기 예시도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총 사업비 3,600만 원 조성 시 정부 지원금은 2,700만 원, 그리고 기업 부담금은 900만 원,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쭉 내려갈게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사업 수행 기간은 선정일에서 11월 말까지래요. 자, 지원 절차. 이것도 한번 크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성능 테스트. 지원 기업은 성능 테스트, 시험 기간을 발굴, 뭐 수행 능력, 견적 등 비교하여 시험 기간 선정.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내려가서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사업 수행 완료 보고서, 그리고 완료 점검 후 사업비 지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시장 테스트도 똑같아요.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완료 점검 후 사업비 지급. 자, 볼게요.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독성이 좋게 키워드리긴 하는데, 너무 키우면 제가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서 말이 버벅대더라고요. 자, 지원 내용,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성능 향상 및 기능 개선을 위한 개발 보조금 지원. 보조금이에요. 자, 지원 규모 최대 1년 1억 원 이내. 지원금의 비중은 총 사업비 65% 이내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최대 1억 원 지원 시 민간 부담금은 35%가 되는 거죠. 100%에서 65를 빼면은 35%가 남으니까. 네. 이거는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이것도 지원 절차 다 나와 있어요. 신청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5월 29일부터 시작해서 6월 16일 금요일까지만 하는 거니까, 예, 잘, 내 기업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지원 사업에서 인력 양성,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여기에서 공고문 및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요, 신청서류 작성, 우편 제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자, 6월 16일 우체국 창구 접수 완료 분까지 신청 유효화돼요. 네. 이건 이제 이렇게 쭉 내릴게요. 자,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2017년도 무상한 정부지원금 조달을 위한 기업 R&D 역량 무상 진단 코칭 지원 사업 계획 공고가 올라왔네요. 자, 이게 뭔지 볼게요. 저는 잘 알지만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예. 정책자금 분야 국내 1위 온라인 커뮤니티인 정실 및 카페를 공식 후원하고 있는 한국기술개발협회는 6일부터 정실 및 카페와 공동 지원 사업의 형태로 정부 지원금 조달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R&D 역량을 진단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정부 R&D 지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이에 필요한 맞춤 코칭을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대요.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요, R&D가 가능한지 받을 수 있는지 역량을 무상으로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진단한 다음에 맞춤형 진단 결과 보고서를 이제 보내드리는 거죠.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예요. 빠르게 받아보시고 싶은 기업이나 아니면 받아보고 싶으신 뭐 예창업자분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니까요. 지금 6월 1일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예, 나머지는 쭉 내릴게요. 전 너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나머지는 쭉 내리고요. 성공보장형 무상한 정책자금 조달 맞춤 컨설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게 무조건 최소 1개 이상의 과제를 무상한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공보장형 R&D 관련 무상한 출연금 자금 조달 코칭 프로그램이에요. 지원 분야 볼게요. 정부 출연금 지원서, 무담보, 무이자, 무상한 조건의 정부 출연금이에요, 이거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기술 개발 자금, 창업 기술 개발 자금, 투자 연계 지원 자금 등. 이렇게 해서 다, 기타가 다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식 산업 재산권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각종 특허 관련 지원 사업이에요. 그리고 예비 창업 지원 사업도 있어요. 이거는 예비 창업 지원 자금. 그리고 각종 인증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이노부즈, 메인비즈 등 기업 관련된 인증, 녹색 인증, 뭐 NEP, 조달 우수 제품 등록 등뭐 그런 관련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기업 부담금이 있어요. 협약 보증금은 500만 원인데요. 성공보장형 보증금으로 한 가지 성공하면은 협회 발전 후원금을 공제한 다음에 환불이 된대요. 이것 또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니까 예. 늦지 않게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제가 이번에 할건 음악이 좀 필요해서 음악 좀 틀게요. 목이 너무 칼칼해가지고. 오늘의 한줄 칼럼은 작품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작품과 상품의 차이는 상품에는 없고 작품에만 있는 것들 때문에 그러합니다. 작품에는 철학과 정성과 신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내 업무를 상품으로 만들 것인가? 작품으로 만들 것인가는 내가 작가의 마인드로 일하느냐, 공돌이 공순이의 마인드로 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저희 협회장님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글을 참잘 쓰신 것 같아요. 근데 공돌이 공순이 좀 이따가 저도 모르게 감정이 흐트러졌어요. 죄송해요. 지금 저희 집에 고양이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서, 원래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들 알러지도 있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심하게 오면은 말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투데이 코테라에서 제가 원래는 하루에 하나씩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딱 필요한 것들만 해가지고 하루에 두 개씩 할 거예요. 내릴게요. 숨을 못 쉬게. 자, 이것도 신청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인데요. 자, 볼게요. 경북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 과제 2, 3단계 공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되게 좀 낯선 단어죠? 근데 몇번 들어보면은 귀에 익긴 익어요. 자,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진 단계. 아이디어 기획에서 구체화, 그 다음 제품 설계 디자인, 그리고 시제품 개발 구현, 그리고 시장 진출. 이렇게 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혁신적 제품 개발 촉진 및 창업 활성화. 이게 이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과제의 목적이래요. 자,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 및 창업 기업의 대표자. 당연하겠죠? 자, 지원 분야 볼게요. 스마트 기기, 모바일, IT 기기, 차세대 디바이스 등, 그리고 융합 신제품, 로봇, 의료기기, 드론, 스마트 카 등. 단순 가공 및 제조 아이템은 신청 불가하되요. 그리고 단순 앱 개발 등 소프트웨어 과제는 신청 불가하나, 하드웨어 융합형 소프트웨어 아이템은 신청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우, 숨을 못 쉬겠네. 자, 단계별 지원 내용 볼게요. 자, 1단계, 아이디어 기획하고 구체화. 이때는 기술 경영 멘토비, 그리고 교육비, 시장 기술 분석 조사비, 지식재산권 확보비. 이렇게 지원을 한대요. 지금 이번에 지원을 해주는 건 2단계, 3단계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자, 2단계, 3단계 볼게요. 2단계, 제품 설계, 디자인, 설계 및 디자인, 목업 제작비, 시험 인증비, 기자재 인차비, 지식재산권 확보비. 1단계보다는 좀더 다채롭게 해주죠. 그리고 3단계에는 인건비, 시제품 제작비, 기자재 인차비, 지식재산권 확보비. 3단계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볼게요. 자, 2단계, 3단계 하는 거랬잖아요. 이번 거는. 지원 기간은 협약 후 5개월 이내에요. 2단계는 5개월, 3단계는 6개월. 지원 규모는 2단계는 10명 내외, 3단계는 5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원 내용도 여기 다 적혀 있고요. 3천만 원 한도. 이거는 2단계. 2단계는 3천만 원, 3단계는 7천만 원 한도예요. 자, 정부 지원금과 창업자 부담금 비율은 정부 지원금 90%, 창업자 부담금 10%라고 해서 자부담금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죠? 자, 여기 예외사항이 나와요. 예비 창업자가 학생, 학부 재휴학생인 경우에는 5% 이상 부담 가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 과제는 단계별 지원 금액을 합산해서 최대 1억 원 한도로만 지원을 한대요. 잊지 말고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너무 지금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자, 평가 절단은 간단해요. 사전 서류 검토하고, 1차 서면하고, 2차 발표 평가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현장 실태 조사라는 것도 해요. 그리고선 사업운영위원회, 여기에서 이제 심의를 거쳐서 선정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 거죠. 자, 쭉 내릴게요. 이거는 어디에서 자료를 찾아온 건지 이따가 마지막에 방송 끝낼 때 한번 해드릴게요. 자, 가점 사항도 있어요. 가점 최대 5점이래요. 자, 크게 한번 해드릴게요. 잘 보이시죠? 네. 자, 디자인 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실험 시안권을 보여 중인 자. 여기 보시면 전용 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은 제외라고 해서 가점이 2점이 붙는 게 있어요. 이런 특허나 디자인권 뭐 이런 거를 저희 협회에서 하는 그 특허 해주는 그게 있어요. 이름이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무상한 그거 설명드렸는데 그런 걸로 이렇게 이용해 보시면 좋거든요. 자, 쭉 내릴게요. 자, 신청 기간 17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 7시까지. 신청 마감일인 6월 19일 월요일. 18시 이후에는 신청 및 수정 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청 방법은
www.kstartup.go.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된다 그러네요. 자, 쭉 내릴게요. 엄청 길게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해보면 그렇게 길진 않으실 거예요. 짜자잔, 오늘의 코테라 새 소식 자 볼게요. 저도 여기서 필기시험 봤었거든요. 엄청 떨리긴 하는데 뭐 그래서 전잘 봤어요. 필기는 한 번에 붙었어요. 자, 2017년 제11회 기업 R&D 지도사 자율검증 필기시험 모두들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이미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기 때문에 떨리는 게 없죠. 자, 팬인팀 맞춤 프로그램 무상 지원 사업 계획 공고. 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보시고요. 일단 쭉 넘어갈게요. 디자인 원스톱 사업도 있어요. 쭉 내려갈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칼럼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글을 잘 쓰시는 것 26번째 이야기, 책임. 저만화 찍을 때도, 줄 하나 그릴 때도, 모든 것에는 이유와 명분이 있고, 또 거기에 있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조류에 흘러가는 햇파리가 되지 말고 거센 물살을 가로지르는 힘찬 돌고래가 되어주세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자료들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알려드리겠다고. 빠르게 할게요. 자, 네이버나 다음에서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정실미를 치십니다. 정실미 치고 들어오면요. 짜잔. 뉴스레터 투데이 코테라라고 왼쪽 상단에 이렇게 있어요. 자, 잘 보이시죠? 여기 뉴스레터 투데이 코테라.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정부 지원 사업, 모든 공고문이나 그런 것들은 다 일단 여기 모여 있고요. 사실은, 정책자금, 원래 저렇게 저게 없던 때에는 여기에서 다 찾았었어야 돼요. 오늘의 정부 지원 사업은 뭐가 있고, 뭐, 초융자 보증 사업은 뭐가 있고, 근데 그거를 보기 편하라고 저렇게 이제 해놔 주신 거예요. 우와, 너무 커져서 찾기 힘들어요. 자, 뉴스레터 투데이 코테라. 오늘 제가 한 방송에 대한 내용은 뉴스레터 투데이 코테라에 있고요. 저희 코테라가 재미있는 게 큐피닷컴이라는 게 있어요. 이 큐피닷컴. 뭐, 사야 될게 있거나 필요한 게 있어서 구매를 하려고 그러시는데, 최저가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짜자잔, 여기 보시면은, 어디 있더라? 이걸 해주세요라고 해놓으면은, 그걸 해주는 게 있는데. 여기 있다. 자, 보세요. 추석 선물 세트 상품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면은, 추석 선물 세트 상품이 올라와 있어요. 최저가로. 네. 그러니까, 정실 및 카페 가입하셔서, 큐피닷컴만 제대로 이용하셔도, 기득. 자, 볼게요. 세미나 상품도 팔고 있고요. 화장품도 팔고 있네요. 그리고 뭐 여러 생활에 관련된 것들도 팔고 있고 음식도 팔고 있어요. 보니까 대체로 여기 올라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되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 큐피닷컴에서 제 방송을 보고 나뭐좀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배송 전 남기신 말에 해피님 방송을 보고 샀어요라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정신의 카페는 닫고
짠. 제가 준비한 2주의 뉴스입니다. IoT가 대학 정규 과목이 된대요. 25곳에서 연간 3,000명을 교육한대요. 한번 볼게요.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사물 인터넷이 대학 정규 과목이 된다. 정부와 삼성전자 업계가 손잡고 IoT 시대를 이끌어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마련한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25개 대학에서 IoT 과목을 개설하고 연간 3천여 명의 강의를 듣는다. 24일 삼성전자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에 따르면 올해 2학기부터 전국 25개 대학에서 IoT 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요. 여긴 쭉 이제 내릴게요. 자, 이번 산학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은 국산 IoT 플랫폼인 삼성전자 아틱을 활용한대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보안 클라우드 등 IoT 전반에 대한 통합 개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아틱 공모전 등과 연계도 하고, 그리고 기술 습득을 넘어 학생 아이디어가 상용화 수준의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기회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쭉 내릴게요. 자, 남인서 KEA 상근 부회장은 IoT 교육과정 개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과 맞아떨어지는 것이라면서 IoT뿐만 아니라 미래 자동차, 그리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산학 간 협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이제는 대학교에서 IoT가 정규 과목으로 생긴대요. 그 전에는 이런 게 정규 과목으로 없었나 봐요. 비슷하게는 있긴 있었는데. 자, 오늘은 페이스북에서 시작한 여행사, 그 여행사가 잘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뉴스로 썼어요. 그래서 그걸 좀 준비해 봤습니다. 뭐제 방송을 보고 계실 뭐 예비 창업자 분이라든가 아니면 창업을 이미 하신 기창업자 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자, 페이스북에서 시작한 여행사 잘 나가는 이유 내려볼게요. 자, 와그라는 회사래요. 자, 볼게요. 와그는 뭐하는 회사일까요? 와그는 정식 서비스를 내놓기도 전에 페이스북과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회원부터 모았대요. 창업 멤버 2명이서 8개월간 매일매일 재미있는 콘텐츠를 페이스북 페이지와 카카오 스토리에 끊임없이 올렸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와그가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른 채 재미있는 콘텐츠에 끌려서 좋아요를 눌렀대요. 예, 그렇게 해서 와그는 100만 팔로워를 획득했고요.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 100만 팔로워를 바탕으로 여행 액티비티 상품을 판매하는 앱을 출시했대요.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 남들은 서비스 내놓고 그다음 이용자 확보하고 다운로드 수 늘리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먼저 소비자들을 먼저 모아놓은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와그는 액티비티와 모바일 퍼스트를 무기로 도전장을 낸 여행 플랫폼 스타트업이래요. 드디어 와그라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이렇게 다 밝혀지고 있네요. 자, 2015년대에 창업해서 2016년 처음 여행 상품 판매 앱을 내놓았는데 창업 2년 만에 월 매출 17억 원대의 회사로 성장했대요. 최근엔 20억 원 규모의 투자도 받았다고 하네요. 성공이라고 부르기는 이르지만 순항이랑 표현은 할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업계에서는 왜 1위도 아닌 신생회사에 관심이 쏠리나 궁금해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네요. 원래 와그를 만든 대표는 마케터였대요. SNS를 통해서 콘텐츠를 공급하는 데 특허가 돼 있던 거죠. 그런 그가 여행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의아해했대요. 근데 이제는 그 전공을 잘 살려서 모바일 퍼스트 여행 플랫폼을 안착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휴대폰으로 무엇이든 사고파는 세상에 유독 여행사만 낙후되어 있어서 와그가 파고들 공간을
있다고 자신을 했대요. 와우의 대표는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와우는 여지까지 투자를 총 28억 원을 받았대요.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행 액티비티 스타트업으로는 와그가 가장 큰 업체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투자를 받고 있고 가치 평가도 좋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보시면은 투자자들이 와그를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업체라고 봤대요. 앞으로 선두주자가 될수 있다고 본 거래요. 와그 안드로이드 앱이 지난해 3월에 나왔는데 1년 만에 다운로드 수가 40만이 됐고 올해 성수기 기준 월 3만 건이 결제됐고 17억 원의 매출이 나왔다 그러네요. 지금은 원래 아까 이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는 2명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직원은 20명이라고 하네요. 액티비티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 시장은 어떤 시장이고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 이렇게 써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행 다니면서는 액티비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저도 규모 어느 정도 될지 되게 궁금한데요. 자, 볼게요. 여행 가서 즐길 수 있는 상품의 액티비티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내 외국인을 합치면 국내 액티비티 시장 규모는 2조 원 가량 된다고 본다. 1년 출국자 수가 항공과 호텔을 뺀 나머지 비용을 합치면 이 정도 규모가 나온다 그러네요. 자, 여기 쭉 내릴게요. 자, 어떻게 사람부터 모을 생각을 했나? 와그 대표의 그 기발한 발상이 어떻게 보면 와그를 실패하지 않는 회사로 만든 것 같은데요. 전 직장이 모바일 메신저 돈톡을 만들었던 브라인 니클이래요. 거기서 마케팅을 담당했다는데요. 그때 회사가 투자도 많이 받고 서비스도 꽤 많이 만들었는데 특별한 마케팅 채널이 없으니까 사람 모으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네요. 일단 플랫폼을 만들려면 사람을 많이 모은 다음에 창업을 하는 게 맞다고 그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창업을 하면서 실천하셨다고 하네요. 서비스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많이 모으나? 저희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다 기사로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뭐가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공동 창업자인 친구랑 둘이 8개월간 매일 콘텐츠를 각각 12개씩 만들어서 올렸다. 그땐 사무실도 없어서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3잔씩 시켜가면서 일했다. 그 사이에 수입도 없었을 텐데 부담하진 않았나요? 자본금으로 버텼다고 하네요. 사람만 모이면 어떤 거라든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대요. 콘텐츠를 올리면서 가끔씩 펜션이나 레일바이크 같은 여행사 상품을 시범적으로 팔아봤는데 꽤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면 사업도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했대요. 와그를 소개할 때늘 모바일 퍼스트를 먼저 말하는데 라고 기사가 썼어요. 그랬더니 여행 시장은 완전히 PC 시장이었대요. 그런데 우리 매출을 보면 모바일 앱에서 80%, 모바일 웹에서 10%가 나온대요. 모바일에서 매출이 90%까지 나오는 건 한국에서 이례적이랬네요. 우리 타겟층이 20대에서 30대니까 그만큼 젊다고 볼수 있대요. 정말 와그가 생각을 되게 색다르게 한것 같아요. 일단 좀 간단하게 사람들이 할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국외 진출도 준비 중이래요. 처음엔 국내 액티비티에만 집중하려고 했는데 내국인한테 판매하는 건 기존 소셜 커머스와 경쟁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지난해 태국, 일본, 홍콩에 있는 상품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유럽과 미국까지 들어와 있대요. 와, 총 70개 도시에 6,200개의 액티비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한데요? 쭉 내릴게요. 이걸 다 읽어드리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요즘도 콘텐츠를 직접 만들면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콘텐츠를 만드는 비법은 없고 무조건 많이 만들어 올린다. 뭐가 터질지 몰라서 비법을 알면 돗자리 깔아야지. 이렇게 재밌는 인터뷰도 하셨네요. 네. 자, 앞으로의 목표, 와그 대표의 목표는 뭘까요? 항공과 호텔처럼 액티비티 상품도 여행지에서 원할 때 즉시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연내 전체 상품의 80%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우리 파트너사인 여행사나 상품 공급업체가 즉시 컨펌할 수 있도록 파트너스 앱도 출시했다.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딩 같은 것들도 모두 현지에서 모바일로 당일 예약하게 만드는 거다. 내가 원하는 액티비티를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것. 그게 지금 나와 와그의 목표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오키나와 갈 때는 써봐야 될것 같아요. 그동안 해외여행 다니면은 이제 저런 액티비티 같은 거는 뭐 현지를 이용하게 되면은 뭐 그런 선착장 같은 데 가서 다 예약하고 흥정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게 있으면 흥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거기까지 택시 타고 안 가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덧 벌써 제가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아쉽진 않으시죠? 지금 방에 저 혼자 있어요. 쓸쓸해요.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한 주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전 지금까지 정실미, 그리고 코테라와 함께하는 BJ 피였습니다. 안녕.